한 몇 거, 예, 올라오세요. 우리 카메라도 좀 저 해야 될 건데. 예. 아,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게 이게 좀 다리를 잘라. 그래도 저 좀 열악하지만은 오늘 비만 안 왔으면 저 위에서 내가 시키겠는데 비 때문에 철수 못하고 참 아쉽다. 지금은 출신이시잖아요. 예, 연웅이었죠. 연웅이 풍부할 때. 예, 연웅이. 광주에서 팬들을 처음 봤죠. 예. 아, 진짜 소리들. 그때 한 7년 전, 6년인가 7년 전에. 네, 요. 콧소리에서. 맞습니다. 벌써 모르고. 오늘 또 세 번째 뉴스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이미경 가수님은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예, 구주주 사랑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예. 이미경 가수 TV 있습니다. 예,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까실레 TV도 구독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까실레 TV도, 빨리 구독자가 많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몇 곡 청해본 무슨 노래? 첫 번째? 네. 구독 좀 해주시길 바라요. 네. 원신 가수님의 기연. 기연. 그럼. 그래도 3, 3곡은 해야 된다. 네. 빠른 노래 하나? 네, 빠른 노래 하나 있어요. 먹물 같은 사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설정대 공연 펜트 아닌데요. 아마 오늘 비가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곡을 많이 준비해서 저 산에 계신 마부 할머니께서 곡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춘기 구졌지만 나중에는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로 제가 구졌던 사람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절 첫 번째는요, 어머니의 사랑이고, 또한 첫 사랑입니다. 어머니 사랑처럼, 첫 사랑처럼,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아들 떠나 산들을 가득히 심어놓고 가을이 있어
사람이 있으면 다시 만나고 싶으면 기현 노래 불러보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대박나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조심히 엄마 왔었고 이런 노래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미경 언니 사랑해. 땡큐.